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제 본격적인 CR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약간 긴장도 하고 낮잠도 잠 돌아와가지고 예, 약간 멍 때리는데 한번 이번에는 실수 없이 좀 긴장된 마음을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도 안 더듬고요. 제가 그 최범규님의 그 TDD 영상을 보고서 약간 감명이 깊은 게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 유닛의 클래스 영상 제가 만들고 왔는데 일단 먼저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록불이 들어왔죠?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션 팩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션 팩토리가 입장소죠, 입장소. 그냥 놀이공원에 갔는데, 예, 쉬운 말로 하자면은, 입장권 발매기를 이제 만들어서, 세션이라는 입장권을 계속 발매를 받아야겠죠? 예. 아, 먼저 해야 될 일은,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 클래스를 만들면서 테이블에 인식될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애노테이션이, entity라는 애노테이션이 있습니다. entity. 아씨. entity라는 애노테이션을 주면은 이거는 클래스인 동시에 이제 테이블로 매핑이 될그 클래스다 해가지고 entity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주키를 만들 때는 id라는 Java X Persistent id라는 그 애노테이션을 주고요. generated value는 자동으로 이제 값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걸 주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id를 줬고요. PS 메시지.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과 메시지. 그 다음에 하이버넷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빈 생성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편의상 그 아이디를 제외한 생성자를 만들어서 객체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객터 세터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스트링도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보기 편하게 쉽게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멤버 테스트, 예, 아, 그 하이버네이트 설정 파일에서 이제 이거를 그 매핑 클래스 이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입장권 발매기 있고, 자, 이 부분, 자, 잠시만 제가 편법으로 예, 복붙을 좀 하겠습니다. 세션에서 이건 세션인데. 세션, 네, org 하이버네이트에서 이제 세션을 불러옵니다. 가지고 하이버네이트 세션 팩토리에서 세션을 불러와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멤버를 만들어야겠죠? 멤버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1위, 자, 네임은 아란사고요. 메시지는 헬로 월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 안에서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제 다시 트랜잭션이 커밋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지고 저장하는 먼저 일단 이 상태로까지만 해도 저 이제 하이버네이트 팩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팩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드가 가지고 자, 세이브. 자, 그래서 멤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작해 돌려볼까요? 자, 그냥 이것도 그냥 시범 삼아서 넣고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아, 좋아요. 예, 하이버네이트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해 줬고요. 삽입 작업도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자, 제윈이 통과.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아, 기분 좋아요. 자,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지금에 와서 일단 수동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스키마를 만약에 이렇게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면은 유저라는 스키마가 있을 겁니다. 가지고 테이블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샘플 콘텐츠를 들어가시면은 자, 아마 처음 보실 화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가지고 스테이터스가 있고 리절트가 있겠죠? 가지고 1, ID가 1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메시지 헬로 월드.
이제 네임 아나운서로 되어 있죠. 예. 아주 좀 간단하죠? 전 여기 설정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좋아요. 참 좋죠? 자,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가, 테스트가 이렇게 됐고요. 자, 앞으로 이제 CRU도 계속 할 건데, 이 테스트 메소드에다가 계속 적기는 좀 뭔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리팩터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익스트랙트 메소드 예, 실행해 주고 일단 퍼블릭으로 할게요. 인서트. 인서트 해 주면은 자, 리팩토링이 됐죠? 자, 다음에는 select 1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 개. 이제는 DB를 직접 갖다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DB를 방금 수동으로 봤는데,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들어간 정보를 한번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elected member는, select by, 일단은 지금 주키가 1번이었잖아요. 가지고 1번인 거를 불러오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id 1번. 지금 일단 메소드 없다고 나왔죠?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hibernate session process에서 자, 멤버에서 get 멤버는 세션에서 똑같이 작업하는데 ge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API가 있는데 예, 첫 번째 파라미터가 class죠. class 그래가지고 해당 entity class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id가 i 그러니까 입력받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에러 뜨는 거 컨트롤 1번 예 형변화 시켜주면 되겠죠. id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return 값으로 이거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API를 하나 만들었고 자 이제 드디어 assault equal 자 예상되는 거 아란사겠죠? 자 selected 자 selected 멤버에서 get name 아 get 자 일단 get name을 할까요? 아니 hello world로 하겠습니다. get message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대로 읽어온 것이겠죠? 자, 돌려봅니다. 아, 뚜루뚜루 긴장된, 어우! 예, 셀렉트가 떴고, 하이버네트가 만들어졌고, 예, 통과를 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기분 좋네요. 예, 예, 기분 좋아요. 자, 근데 잠깐만요. 이거 계속 이렇게 쓰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실수한 게, 아까 영상에서 이제 몇 번 이걸 실수를 하다 보니까, 예. 컨트롤 1번 눌러주면은 상수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예, 상수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빠졌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실수할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업데이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셀렉티드 멤버에 된 거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일단 업데이트 하려면 내용 바꿔야겠죠? send 메시지를 hello hibernate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상수로 바꿔줄게요. hello hibernate 그 다음에 예 이거 불러와주고 세션에서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업데이트가 있네요. 예 셀렉티드 멤버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자, 리팩터링 리팩터 익스트랙트 메소드 자 해서 업데이트 예,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자,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한번 또, 다시 또 불러온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멤버, 업데이티드, 멤버는, select by id로 해서, 1번. 예, 이것도 숫자인데, 어쨌든. 자, assert equal. 자, hello hibernate죠? 바꾼 거는. hello hibernate를 기대하는데, 업데이티드 멤버에서 .get message 이렇게 해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멤버의 메시지는 헬로 하이버네이트다. 이런 걸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예. 통과할까요? 통과해야 될 텐데. 아, 예, 통과했습니다. 예. 기분 좋아요. 초록불이 삐링땡 들어왔습니다. 예. 자, 벌써 CRUD에서 일단 3개가 됐죠? 자, 이제 딜리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자, 뭔가 지금 일단 템플릿을 쓰고 있는데 이런 템플릿을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지금 반복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비슷한 소스가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쁜데 저도 지금 하이버네이트에서 자세히 아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지금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API인지라 예. 이렇게 하실 밖에 없음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같은 주키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인식을 할 때는 요 주키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어디 보자. 요 주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딜리트라든가 업데이트가 들어갈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주키로 얘가 계속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딜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업데이트드 멤버를 지워본 다음에 업데이트드 멤버를 지우죠. 예. 자, 이것도 에서도 빼죠. 딜리트. 예. 지워주고. 예. 그 다음에, 자, 이분 다시 한 번, 딜리티드 멤버, 셀렉트 바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된 멤버를 이제, 여기서 지웠기 때문에, 셀렉트 바이 아이디로 이제, 1번 주키를 가진 거 불러와 하면은, 없다고 나오겠죠? 딜리트 멤버가 이제 null 값이 들어가겠죠? assert null 가지고 딜리티드 멤버. 자, 딜리티드 멤버로 null 값을 기대합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 볼게요. 아, 자, 테스트 통과했어요. 아, 기분 좋습니다. 예. 딜리트 된 거 보이시죠? 자. 자, 제 유닛도 통과했습니다. 초록불이 띠링띠링 들어왔어요. 아, 기분 좋아요. 예.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이야. 예. 예. 제가 사실은, 예. 동영상을 많이, 세미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 흉내를 내게 됩니다. 예. 텐션이 올라가는 기분이죠. 개발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insert, select, CRUD. 간단한 CRUD 모두 됐고요. 자, 먼저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싶어요. 예. 그래도 뭔가 확실치 않아요. 의심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시만요. Open SQL 부를 해줘서 select all from member 뭐 돌려볼까요? 아우 씨. 예. 돌려보면은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 예.